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학부모님들께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니까 꼭 시청하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초중고학생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초중고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두 번째, 교육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초중고학생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위별로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을 말합니다. 세 번째, 교육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 교육급여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 부교재비 13만 4천 원, 학용품비 7만 2천 원, 중학생 21만 2천 원, 8만 3천 원, 고등학생 33만 9,200 원, 8만 3천 원, 교과서 대금, 수업료, 입학금은 전액 지원됩니다. 부교재비, 그리고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은 3월에 연 1회 지급이 되고 입학금과 수업료는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 지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호명하거나 해당 학생만 가정통신문을 배부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선택하신 결과 통보 방식으로 통지가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네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료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런 제도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득이 되는 그런 좋은 영상들만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다양한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